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특히나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이 거래 대금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폭증 흐름을 나타내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오늘도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증권 거래 앱이죠. 최근 IPO를 진행을 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가는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무려 8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CNBC 측에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대량 매수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개인 매수세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50% 넘게 급등하면서 $7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해서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GM은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급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PS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시장은 $2.23 EPS를 예상을 했었는데 $2도 되지 않는 $1.97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리콜 비용이 크게 증가했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는 9% 가깝게 빠졌고 $52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과 순이익이 어느 정도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이 5센트의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차량 이용 가격이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요. 간밤 시장에서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49 선에서 거래를 마감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모빌리티 예약은 184% 넘게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버의 내부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에 거래해서 6%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VS 헬스입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CVS 헬스 측에서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15 선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주가가 2% 넘게 빠졌고 $81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스프링입니다. 현재 폐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회사이기도 한데요. 임상 3상이 진행 중인데 3상 안에서의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우 호전적이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장중한 때에는 240% 넘는 폭증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장 마감은 176% 넘게 상승하면서 $26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 교수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슈별로 좀 시장이 움직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의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증시 이제 마감했는데 여기 각종 지표들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지금 굉장히 낮아졌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지금 엇갈리는 가운데 일단 거기에서 연준 부의장인 리차드 클라리다 의장이 내년 말부터 해서 일단 금리 인상을 시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다시 또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일단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하고 S&P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고점에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EIA에서 그 유가 재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그 증가세로 이제 드디어 오래간만에 변환을 해가지고 WTI와 브렌트 유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창궐하면서 일단 전체적인 경제가 둔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제는 쌍 양매수로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갔는데 오늘은 다시금 좀 쉬어가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전체적인 그 인플레이션이 3%가 넘어갈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발언, 그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고용의 회복세로 봤을 때 내년 말부터 해서 충분히 우리가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두 가지 발언이 현재 이 시장의 고점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증시 조정이 곧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자꾸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1,400명대 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000명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갔을 때 일시적인 과매도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규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풀리는 가운데 이제 다시금 반등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이 중국에 대한 중국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아서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엔터주에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 게임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게임주도 제가 봤을 때는 곧 여기에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고 곧이어 가지고서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유화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주실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금 그 큰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 시장은 이로 인해서 둔화가 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역시 이제 그것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8월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IPO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약한 시장의 그 분위기에서는 그다지 흥행은 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